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두 개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도 오늘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킹 오브 랩과 랩비의, 랩비의과 킹 오브 랩 이 두 클립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베트남의 여성 래퍼들도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또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들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성 래퍼들이 참가한 클립을 보겠습니다. 먼저 랩비에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조회수가 어마무시합니다. 8월 17일날 올라온 영상이고 642만이 넘어가는 대단한 조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팀 수보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래퍼 이름은 딜린이라는 래퍼고 곡 제목이 Thin You But View, Thin You But View 라는 제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Love is Busy 라는 제목이었고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풋풋한 사랑 얘기 있죠. 좀 순수한 사랑 얘기를 담은 음악이에요. 사실 뭐 가사가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주제는 딱히 아니긴 하지만 저도 수보이를 통해서 베트남 힙합을 알게 됐거든요.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베트남 래퍼가 수보이라는 여성 래퍼이기 때문에 여성 래퍼들의 경연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딜린의 랩비의 퍼포먼스부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랩은 그러니까 기본기는 느껴지거든요.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근데 뭔가 제스처나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은 되게 좀 귀여운 느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이 경연에서 유독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 음악들을 들고 나온 래퍼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래퍼는 좀 팝적인 랩? 팝 랩?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새침한 느낌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긴장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성 DJ분은 누군가요? 되게 제가 매번 클립 볼 때마다 항상 되게 인상 깊으신 분이어가지고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딱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아, 되게 제스처가 되게 귀여우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국도 아시다시피 카리비나 니키미나즈 같은 스타일을 따라가려는 여성 래퍼들만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도 제키와이 같은 여성 래퍼도 카리비, 뭐 니키미나즈 이런 래퍼들과 스타일이 완전 반대잖아요. 되게 약간 작고 귀여우신데 약간 키치한 느낌을 뿜어내시는 약간 그런 래퍼들도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런 미국 힙합의 잣대로 보기는 보겠지만 그렇게 너무 옛날처럼 막 엄격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와비까지 눌렀어. 네, 전반적으로 이 퍼포먼스의 분위기를 굉장히 가사의 느낌에 맞춰서 좀 귀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 취향에 생각해서 얘기해보면 플로우가 너무 좀 단조로운 것 같아. 그냥 일정한 톤으로 그냥 가는 느낌이라서 조금 심심한 느낌은 있어요.
잘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무대였어요. 일단 곡의 분위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제 리액션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나쁜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여성 래퍼들이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궁금한 사람의 일반인의 입장으로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킹 오브 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킹 오브 랩에 어떤 특정 여성 래퍼가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로나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여성 래퍼인데 근데 되게 미모가 출중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 이분이 셀러브리티시더라고요. 베트남의 유명한 또 미인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신 셀러브리티이신데 이렇게 래퍼의 꿈을 안고 이 TV쇼에 참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경연 때 이제 퍼포먼스를 봤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로 그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연을 할 때 우리가 아는 래퍼들의 어떤 무브먼트가 아닌 거야. 그냥 뭔가 이런 패션 모델 같은 느낌으로 딱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랩을 뱉는 느낌이 이게 여느 래퍼의 느낌과는 또 달랐어요. 좀 랩을 뱉을 때 다른 래퍼들과 달리 뭐 발음, 억양, 뭐 플로우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이분 누구지? 되게 궁금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제가 봤던 클립 이후에 이제 다시 또 경연을 하러 나오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분의 경연을 보면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의 랩이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일단 아웃핏 느낌은 아시죠? 뭐 카리비 니키 미나즈 같은. 예. 아니 훅 파트가 와, 나 이런 훅 파트 처음 들어봐. Rhythm and poetry. Rhythm and poetry. 와, 진짜 좀 무슨 음악을 갖고 올지가 항상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뭔가 좀 다른 래퍼들과 달리 보이는데 댓글에도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뭐 억양도 독특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댓글들도 좀 봤어요. 일단은 저는 이게 판단이 안 서요. 이 래퍼가 그러니까 이 래퍼가 실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판단이 안 서니까 좀 더 들어볼게요. 근데 그건 있어. 그건 알죠, 여러분들. 이분도 미인대회나 모델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겠지만 되게 그런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뭐 카리스마라든가 약간 당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퍼포먼스 하는데 좀 드러나는 것 같아. 와, 저는 리듬 앤 포에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독특해. 근데 약간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이런 무대 경험이 원래 없었다가 이렇게 래퍼로서 도전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제스처나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직 막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의 랩이 잘한다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그렇지만 못한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저도 약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여자 흑인 래퍼들의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는 그냥 래퍼들의 랩이 좋았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제시 같은 래퍼가 되겠죠. 제시는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래퍼인 건 틀림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꼭 미국의 느낌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바이브를 표현하는데 사랑을 받는 래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저의 그 관념들이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분의 경우는 총 두 번을 봤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고 판단을 마음속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